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발제자 토론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미래연대 5차 토론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드루킹 사건 여론 형성 왜곡 전모를 밝힌다 하는 주제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저는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조명규입니다. 그리고 발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호 교수님, 인재시스템 연구소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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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서구 동국대 교훈 교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조원령 법무법인 강화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박한명 미디어연대 운영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좋은 토론 내용입니다. 좋겠습니다. 드루킹 사건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사실은 이 포트를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통제를 하느냐, 이건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정치하는 사람 간이 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또 그리고 엉터리 같은 세월호 7시간, 또 그리고 안철수 의원 후보 폄하 사건, 또 그 송민순 외교부 장관 그 회고록 진실 왜곡 사건, 또 이런 게 줄줄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야, 이게 홍위병이 다시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예전 홍위병이면 천안문 광장에서 뭐 이렇게 하는 홍위병인다면 요즘 홍위병은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모바일에 아침마다 보는 뉴스 거기에 들어가서 댓글을 조작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하는 이제 그런 홍위병이 나타난 거죠. 이러면서 정치판을 아주 완전히 혼탁시키는 그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비극이고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오늘 좋은 토론이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더욱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처음 발제하실 분은 김용호 선생님이 하시는데, 왜 매크로 시스템 구성 원리 및 동작 방법입니다. 뭐 한 5분 내지 7분 정도 발제를 하시고 나머지 토론하겠습니다. 예,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그 매크로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청취자께서는 잘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매크로 시스템은 원래 그 지금 굉장히 나쁘게만 돼 있는데 저희 기술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왜냐면은 업무 양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좋아요라는 얘기를 갖다가 좀 예를 들면 좀 약간 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 좋아요라는 얘기가 계속, 내가 어떠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좋아요라는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그러면 어떠한 키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를 치지 않고 뭐 F1 키를 딱 누르면 좋아요가 바로 딱 입력이 되는 거, 원래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웹 매크로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여러 가지의 그 관리자가 있어요. 제가 서버 관리자인데, 이를테면 서버를 한 5개 정도 관리하는 관리자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원래는 한 개 서버당 하나가 관리를 하면 참 좋지만 뭐 여건상 뭐 이렇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으면 똑같은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어떤 시스템 불러오면 그 하나의 컴퓨터에서 이 서버도 관리하고 이 서버도 관리하고 이 서버도 관리하고 댓글도 거기서 막 달아주고, 이러한 아주 그 좋은 시스템인데, 그게 약간 조금 좀 변질이 돼서 그런 건데, 우리가 드루킹에 사용된 것들은 사실은 그 웹 매크로 시스템은 아니고요. 웹 매크로 시스템 원리를 가장한 해킹 툴인 거죠. 왜냐면 그게 막 IP도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핵심이지, 매크로 시스템을 혹시 개발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굉장히 그 오해를 받을까봐 제가 약간 좀 거짓말해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매크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납품을 해가지고 또 실제로 그 회사를 갖고 계시는 분도 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실제 여기서 사용된 것들은 이제 좀 문제가 뭐였냐면,
원래 한 사람이 내 휴대폰 하나 또는 내 아이디 하나당 좋아요 한 개를 이렇게 눌러야지 이게 사실 정상적인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같은 IP로 물론 뭐 꼭 한 개만 누르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 이상.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도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서 여러 개 또 많은 댓글 수를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 점에서 약간 좀 문제가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기사를 계속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매크로 시스템 그 킹크랩이라는 거죠. 그렇죠. 킹크랩이라고 얘기했죠. 킹크랩의 버전 초기 버전이 있고 두 번째 버전이 있어요. 초기 버전은 이제 그때 막 그 압수수색을 했을 때 막 휴대폰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휴대폰 이제 그런 그 기사 댓글에 많지는 않지만 휴대폰이 쫙 깔려 있고 누군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눌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근데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뭐 유심 칩도 해야 되고 또 뭐 대포폰도 또 이런 굉장히 어려움 또 그리고 휴대폰 요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SKT 또 KT 또 동시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그 통신사 간의 그 연결 지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 이렇게 이런 휴대폰 방식으로 지금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서 그 서버에다 구축을 해놓고 아예 언제 어디든지 그 휴대폰에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줘야 되는 것들을 갖다가 안 하고 PC 같은 것들만 있으면 그 프로그램만 있으면 다운받아서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고 또 그 댓글 단 거에 어떻게 좋아요를 클릭하라는 그런 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통해서 그 PC들이 쭉 그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되는 그 관리자 PC에서는 어떠한 뉴스 댓글에 뭐 좋아요를 1000개를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PC에서 그런 뭐랄까 명령을 하달 받은 걸 갖다 그 자동화. 그러니까 아이디 입력부터 시작해서 쭉 자동화로 쭉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해보니까 우리가 그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빨리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좋아요를 이렇게 사람이 클릭을 이렇게 하면은 뭐 한 0.5초에서 1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은 기계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약간 그런 기계적인 것들을 방지하고자 많이 막아놨어요. 너무 빨리 클릭하면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빨리 클릭해도 안 되고, 또 뭐, 다섯 번 이상 클릭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방지책을 마련해 놨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방지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관계자들이 이제 그 IT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바뀌면은 바뀐 걸 그때그때도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또 서버 프로그램에서 다시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 바뀐 그, 이럴 때 방어망, 어뷰징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어망을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바꿔주면 계속 또 그 방어망을 또 뚫고 이러는 거죠. 사실은 우리 경찰이 많이 있지만 그 도둑을 다 못 잡듯이 똑같은 그런 그 방법이 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게 비교를 해봤는데, 킹크랩 이제 그 어떤 그 기사에서 킹크랩 버전 1, 버전 2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킹크랩 버전 1은 이제 휴대폰이나 이제 유심칩을 사용하는 것들이었고, 킹크랩 버전 2,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킹크랩은 이제 버전 2가 되겠죠. 버전 1은 이제 사장돼서 쓰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존 웹서버라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뭐, 그 제가 정확하게는 그 킹크랩을 제가 분석을 해보지 않아서 실제 그 범죄상의 그 킹크랩을 분석을 해보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지만 기사에 이렇게 쭉 기사를 많이 검색하다 보니까 뭐 자폭 시스템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생 시에는 자폭 시스템인데, 자폭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저희가 그 해킹 용어로 좀비 에이전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 명령대로 그러니까 막 행동해 주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걸 갖다 없애버리는 그 프로그램까지 마련이 돼 있다는데, 뭐 확인된 건 없지만 이런 얘기까지 드리는 거 봐서는 웹 매크로 시스템에서 일반 에이전트가 아닌 그런 좀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킹 원리는 먼저 그 관리자 PC가 있습니다. 관리자 PC에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많이 보유해 놓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사의 댓글을 갖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여기다가 어떠한 좋아요나 공감 같은 것들을 몇 개를 달아주세요. 아니면 몇만 개 이상 달아주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몇 개를 달아야 이게 뉴스가 이렇게 상위 랭크가 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명령을 계속 치는 데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명령대로 이런 그 에이전트 PC들은 그냥 들어가서 자동으로 로그인해서
계속 좋아요 댓글을 갖다가 근데 안 그 지금 바뀌어 8월 2일자로 지금 제가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네이버가 좀 약간 정책을 좀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놨고요. 이전 버전까지는 같은 IP로 다섯 번 이상 클릭을 하면 여섯 번부터는 공감 좋아요 내지는 뭐 싫어요가 클릭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까지를 해야 되는데 그 매크로 시스템에서는 다섯 번 이상 넘어가면 계속 클릭을 해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니까 IP를 바꾸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IP 변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 뭐 우리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좀 검색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해킹 툴을 검색할 수 있어서 충분히 쉽게 IP를 바꿔가지고 한 사람, 그러니까 한 IP를 가지고 한 아이디를 가지고 IP를 변경해 가면서 계속 댓글 또는 그 공감수를 갖다 늘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러 대가 아니어도 IP이 보통 컴퓨터 하나당 IP가 하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가공의 컴퓨터를 뭐 수만 대 수십만 대 가동시켜 변경시켜 주는 거지. 이게 그 IP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는 그 한 대에다가 IP만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걔가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대가 필요하긴 하지만 또 그런 방법을 또 쓰고 있는 거죠. 하나의 IP에 계속 클릭할 수 있도록 또 한 다섯 번 클릭하고 또 IP 변경해주고 또 다섯 번 클릭하고 또 IP 변경해주고 계속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계속 웹 매크로 시스템 하는데 저는 매크로 시스템이 아니고 해킹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IP 변경하는 것도 사실 일종의 해킹이거든요. 해킹이네요. 남들이 내 IP를 갖다가 알아볼 수 없게끔 하는 것도 해킹 기술이 그러니까 웹 매크로 시스템 플러스 해킹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어느 사이트도 다 적용이 되긴 하지만 이 웹 매크로 시스템이. 근데 네이버 쪽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이버는 이제 방어망을 나름대로 많이 구축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런 쭉 보시면 그 해당되는 댓글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입력을 하면 얘네들이 막아주는 거지. 이 기계적으로 너무 빨리 클릭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그 프로그램적으로 정말 사람이 한 것처럼 한 0.5초. 1초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끔 그것도 다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니까 너무 빨리 뭐 1초 내에 막 100개씩 클릭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컴퓨터적으로는 사람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일일이 다 막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웹사이트의 방어 내용이 있었는데 뭐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약간 그 분석한 바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 오해 이상 하면 그런 오류 메시지를 내고요. 공감 비공감은 최근 24시간 내에 50회까지만 가능한 그러니까 그 똑같은 아이디도 50까지 IP를 아무리 변경해도 50회 이상은 또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아이디를 또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계속 이제 그러니까 그런 그 관리자 PC에서는 계속 그런 명령들을 계속 내려줘서 그런 그 PC에다가 또는 아니면 그 휴대폰에다가 계속 그런 행위를 계속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론을 제가 이제 좀 그 나름대로 좀 이렇게 내려본 결과 어떠한 그 뉴스 기사 또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내린 그 쓴 댓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이 웹 시스템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허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이 그 프로그램을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IT 가진 기술자가 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그런 윤리범위를 좀 약간 넘어서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양나라 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개발할 수 있고 또 적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뭐 IT 기술이 변조가 심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안 시스템이 나타나는데 변조가 심하지만 사실은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변조가 심한 만큼 또 발견도 쉬워요. 근데 마치 변조만 심하고 발견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변조가 심하지만 또 찾아내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양나라 검이기 때문에 그런 그 참가 방패는 항상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감사합니다. 댓글도 똑같은 댓글을 막 여러 개저기 다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네. 댓글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 쪽은 굉장히 쉬운데 댓글은 이미 어떤 사람이 써놓은 댓글
에 대해서 아마 명령을 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댓글 수를 클릭을 많이 해서 그 상위에 그 댓글 상위에 될 걸로는. 예. 그래 요즘 오늘 저 그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자 그런데 2016년 9월 28일 제일 처음 드루킹 산채 거기에 갔어요. 그때는 한 300 내지 500명이 선풀 운동을 했다. 뭐 달빛 기사단하고 드루킹하고 합쳐가지고 정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지금 이슈가 되는 게 11월 9일이란 말이야. 그때 이제 킹크랩 아마 그 시연회를 했는데 그게 그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매크로 프로그램에 이게 완전 활성화시켜가지고 아마존 거기에 그 서버를 사용하고 이건 뭐 시간과 공간 없이 뭐 북한에서도 오고 뭐 어디 여기도 저기도 와가지고 그냥 혼란스럽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처음 9월 28일하고 11월 9일하고 2018년 2월 21일하고 그때마다 기술이 다 이렇게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아, 그 댓글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좀 사용할 때 이제 휴대폰을 누르기 너무 불편하니까 예. 계속 서버를 이제 구축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까 제 말대로 계속 5번 클릭하고 안 되네. 전에는 됐었는데. 근데 뭔가 막혀 있으면 또 누군가가 또 프로그램 해 가지고 다시 또 올려 놓고 그러면 또 그게 또 무사히 또 통과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댓글을 이번에 뭐 9월 달에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하고 10월 달에 하는 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다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콜센터 같이 뭔가가 됐는데 잘 안 됩니다. 내가 해본 잘 그럼 그래요. 그럼 또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기술자가 참 중간중간에 그때 계속 만져주는 거죠. 예. 뭐가 뭐 잘못된 게 방어망에 걸리면 예. 계속 또 풀어주고 이렇게 됐던 예. 것들로 그래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소구 교수가 특검 수사의 쟁점과 방향, 주로 특검 수사에 대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예, 이 드루킹 특검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이냐, 뭐 이 점을 좀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동안 보도로 많이 나와 있지만 뭐 혐의라든지 의혹을 뭐 크게 저는 한 다섯 가지로 봅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김용호 교수님 설명해 주신 대로 댓글 조작, 그게 일종의 해킹이다라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한 것들. 그다음 또 하나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자리를 대가로 해서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고 또 불법 정치 자금이 오고 가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 직접 혐의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가 탄핵 정국에서 적용됐던 국정농단 부분도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드루킹이 재벌개혁이라든지 개성공단 자문을 하고 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자문해서 방안을 내주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은 요번에 안 나오는데 선거법 위반도 이 수사를 들어가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일당이라든지 다른 조직이 굉장히 많다고 스스로들 김경수 지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다 불법 선거 조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면들. 그 다음에 이제 김경수 지사 선에서 끝났을 것이냐? 아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 시절에 이미 경공모라든지 경인선 이런 부분들 또 뭐 이 김정숙 여사 관련들 이런 등등이 나옵니다. 윗선 연루 여부 이런 것들이 혐의이자 의혹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 사안이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순실 사건을 볼 때 최순실 사건은 그 다음에 하고 지금 먼저 우리가 앞에 국가정보원과 이 국군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규모를 보면 국정원은 4년 동안에 찬반 클릭이 1711회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건 수사 공식 발표에 나온 수치입니다. 그 당시 1711회 하니까 굉장히 많다고들 다들 놀랬고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사령부 여기에 불법이라고 정치 관여라고 해서 불법 게시물 된 게 12,000건입니다. 그때도 다들 놀랬습니다. 이게 보통 중범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루킹 댓글 활동 규모를 보시면 우선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이 드루킹이 1일 보고한 기사 작업 내용, 기사에다가 불법 댓글을 달고 한 그 건수가 총 8만 건을 보고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기사들에다가 좋아요라는 걸 누른다든지 지금 김용호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이 행동, 한 불법적인 행동이 검찰 1차 기소 때 나온 규모가 184만 회나 됩니다.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어마어마한 건 경찰이 또 추가로 수사한 것들을 보면 그게 8,600만 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특검이 또 추가로 조사한 게 1,000만 건이다라고 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 이거 짧은 기간에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제일 핵심적인 게 결국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을 하고 뭐 이 제안 올리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과 실질적인 개성공단이라든지 재벌 뭐 개혁이라든지 이런 그 자문 방안이 올라간 거하고의 이 어떤 사안의 중대성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최순실은 주로 개인 비리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댓글 여론 조작이라는 여론을 조작한 큰 사건에다가 불법 정치 자금이 오고 갔을 지금 의혹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어떤 비교를 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에 촉발된 그 사건과 비교해도 이 사안의 방대성은 엄청납니다. 결국 최순실 사건으로는 대통령 두 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국정원장은 네 명이나 구속됐고요. 대통령 비서실장 두 명 구속됐습니다. 그러면 드루킹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꾸 여권에서 무력화, 특검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불법성의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이전 탄핵 사건과의 비교를 볼 때는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난 불법성이 있는데 어떤 결과로 가져갈지 이건 우리 모두가 주목을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 지금 드루킹 일당뿐이 아니라 김경수 지사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대선 때는 많은 자원단체들이 온다. 다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드루킹이 그 하나면 역으로 말하면 나머지 그 단체들, 수많은 단체들 다 불법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 않느냐. 이런 추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댓글 조작이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최순실 사건으로 볼 때 이 국정농단이라는 게 국가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것이냐라고 해서 대통령까지 탄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과연 그 국정농단이 국정에 그만큼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제한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탄핵 사건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건된 부분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댓글 여론 조작은 지금 이미 드루킹이 대선 때도 활동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도 일정 부분 관여한 걸로들 지금 의혹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라든지 선출된 공직을 뽑는 것을 잘못 보아놓으면 국정이 오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국정의 여러 가지 정책을 특정 정치 집단의 이해관계에 맞춘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면 국정에 여러 가지 오더된 상황들 피해들이 오고 그게 결국 정부 국가와 국민의 피해로 갑니다. 사실 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탈원전 뭐 대북 관계는 뭐 여러 가지 찬반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실정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무관하지가 않다고 저는 본다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김경수 지사 이제 구속영장 청구까지 지금 온 단계입니다만 지금 쟁점들은 보면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 이게 바로 이제 불법의 바로 이 핵심 대목인데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드루킹은 참석을 했고 구체적으로 김 지사가 이야기한 말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드루킹 참석위원들이 또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특검이 일단은 이 부분은 뭐 거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본 모양입니다. 이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금 그뿐이 아니라 지금 그 김경수 지사가 이 자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인사한 부분들 처음에는 자기가 그
예를 들면 오사카 중령사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 자기는 그런 것을 제안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그랬다가 나중에 증거가 나오니까 아, 뭐 추천은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돌리고 계속 상황이 바뀔 때마다 말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안 넣었는데 아마 그래서도 특검이 연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상당히 제한된 시간으로 다 조사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킹크랩 시연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과 연계되는 게 자료를 드루킹 일방적으로 자기한테 보내야지 자기는 뭐 직접적으로 한 게 없다 지시한 적도 없다 그랬지만 URL 주소 기사 아까 말한 대로 찬반 붙이기 위한 URL 주소를 보낸 것들이 메신저 오고 간 것들이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아까 말한 도모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인사 요청권을 처리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도 일종의 군한 남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최수실 사건이라든지 이 국정농단의 부분과 유사한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선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관련 진술들이 드루킹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공모라는 이름이 어렵다 해서 뭐 경인선으로 했다든지 또 이 경인선, 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 후보의 팬클럽이었죠. 이거 역시 드루킹 일당이 직접 운영한 건데 이런 부분에 김정수 교사가 이렇게 직접 가자 경인선으로 하는 이런 영상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현재 의혹이고 쟁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만 신병 확보가 돼야지 이런 중차대한 의혹들이 다 규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또 중대한 하나의 문제가 경찰이 이 첫 수사를 했는데 25일 동안에 가장 핵심적인 김경수 지사의 PC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를 압수수색을 안 했습니다. 사실상 수사를 방기한 겁니다. 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거기서 증거인멸이 아마 핵심적인 증거인멸들이 무지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 경찰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두릅나무 그 출판사 거기에 뭐 CATV가 뭐 확보도 아마 잘 안 됐을 겁니다. 경찰이 초기에 다 좀 방기한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최대한 경찰 특검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최대한 좀 이 복구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 지사가 계속된 말바꿈을 하고 있는데 관련 증거들을 계속 찾아내려면 이걸 위해서도 특검 연장이 또 필요합니다. 지금 이 김 지사 계속 말 바꾼 이야기들 뭐 이거는 그동안에 언론들 많이 나왔고 제가 가장 대표적인 샌다이 총영사 추천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렸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특검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건 하고 아니면 특검 연장을 반드시 받아서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중에 또 밝혀야 될 것들이 김경수 지사와 이 송인배 비서관의 불법 이 정치자금 수수 여부도 지금 아마 시간이 짧아서 이걸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진술로 지금 나와 있고 김경수 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통해서 500만 원 건넨 혐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요. 백운우 민정비서관의 군한 남용 여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여권에서는 지금 계속 특검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뿌리가 굉장히 깊고 넓고 높기 때문에 아마 이쯤에서 끝냈으면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계속 지금 무력화 시도를 하는데 이게 지금 자가 당착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그 동계올림픽 평창 때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남북 단일팀 관련해서 비판 댓글을 이 드루킹 쪽에서 아마 그 김경수 지사가 뭐 사이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다른 겁니다. 다니까 이 여권에서 추미애 대표가 이 악성 댓글이 온다 그러고 해서 시작이 돼서 경찰 고발하고 네이버도 또 자체 고발 들어가서 이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했던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이런 겁니다. 악성 댓글은 대단히 명백하고 상습적인 범죄 행위다. 정치 지도자가 선동하고 있다. 네이버 댓글 난장판이 됐고 포털에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는
전부 다 빼버립니다. 그 별거 아니다. 뭐 그냥 정치 브로커밖에 안 되는 뭐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가당착적인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고 여권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지금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리고 또 하나 이 네이버가 이 고발을 했거든요. 네이버가 고발을 했는데 이런 저는 의혹도 갑니다. 여권 지금의 여권에 피해가 가는 일이니까 바로 고발한 거 아닌가? 아니면 반대로 좀 상대 정치 진영의 그런 일들이 사실 지난 대선 때 많았습니다. 그 사례들 제가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여권이 피해가 가니까 바로 고발 들어간 거 이것도 저는 의혹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특검 연장이 왜 확대돼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의 중대성이라든지 방대성, 최순실 특검과의 비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김 지사가 스스로 말했듯이 드루킹 조직 말고 다른 조직도 많았다라는 이런 부분들 다 불법성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대선을 내서 이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권의 도덕성, 정당성 문제가 바로 직결되어 있고 문재인 후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인선이라든지 경공모라든지 그 다음에 뭐 김영숙 여사가 갔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래서 이 특검 연장을 대통령이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인의 정당성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승인을 할지 안 할지 좀 두고 국민들 눈을 뜨고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실 네이버가 참 문제입니다. 이 네이버가 과연 이 여러 가지 이 조작 행위들을 알면서도 방기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모르지만 이런 행위들에 대한 예방 방지 활동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못한 부분들이 많고 이 거의 독점적인 공용 포털로서 이 독점적 지위만 누리는데 지금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이버의 지금 그 현실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의 60%가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60%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50% 이상이 네이버는 언론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언론의 책임을 지금 다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 뉴스 점유율도 50% 이상이고요. 세계 주요 국가 36개국을 대상으로 영국 로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년 판인데요. 여기 보면 주요국 36개국 중에서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자 비율이 한국이 77% 1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그런데 반대로 뉴스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36개 나라 중에서 꼴찌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이 드루킹 일당의 사건에서도 바로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엉망인 상황이고 정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의 어떤 이 불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책임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문제 사례 세 가지만 대표적인 걸 들겠습니다. 그 작년 10월에 네이버가 스포츠 뉴스 배열을 조작했다가 이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네이버 사장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 사례 하나만 보더라도 네이버가 전 국민들 거의 대다수가 보는 뉴스의 대표 기사, 머리 기사, 중요 기사 노출을 얼마나 오래 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작년 대선 국면 때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씨 채용 비리 검색어 순위가 갑자기 확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면 이제 선거에 불리하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네이버 본사 항의 방문하고 검찰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그 다음에 드루킹이 1차 기소 사건의 첫 재판 때 마지막 최후 진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이버 약관에 자동화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트래픽을 증가시키면 오히려 업무에 도움을 준 것이지 업무 방해가 아니다. 이건 이치가 안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네이버의 어떤 그 자체 규정이라든지 약관이라든지 문제가 많다. 사기업이라고 하면서 공적인 책임은 안 지면서 이익은 극대화시키는 이런 좀 무책임성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네이버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 편집을 지금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뉴스 편집을 한다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요 뉴스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걸 얼마 동안 오래 제일 눈에 잘 보이도록 배치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언론 행위입니다. 이 부분을
네이버에서는 완전하게 일단 손떼기 해야 된다고 보고 이거는 야권을 중심으로도 지금 강하게 제기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가 뭐 언론사하고 협의하면서 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협의해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 부분을 뭐 이쪽 용어로 말하면 뉴스의 아웃링크제. 그러니까 뉴스를 누르면 바로 해당 언론사로 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보도록 하는 이게 이걸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신문협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정부하고 국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뉴스 여러 가지 실시간 검색어라든지 뭐 또 연관 검색어라든지 댓글 공감도 표시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전부 완전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왜? 기업은 사기업이지만 행위는 아주 공적인 행위입니다. 중요한 공적인 행위는 전 국민에게 어떤 과정으로 이게 되는 것인지를 공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도 저는 법적으로도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되면 그 다음에는 단순하게 공개형 알고리즘만으로도 이제 뭐 좀 인링크도 뭐 일부 허용한다든지 이거는 나중에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완전하게 뉴스 같은 경우는 특히 언론사로 다 넘겨야 되는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간다면은 언론관계법 그리고 독과정금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작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하게 하는 이런 마련들이 있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넷 관련 뭐 자율정책기구도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기능 강화 그리고 이 중립성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구들이 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중립성을 강화하면서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정치권의 의지입니다. 이 입법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정치권 중에서도 야권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야권은 요즘 뭘 좀 풀이 죽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그건 두 가지입니다. 실제 야권이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네이버가 야권의 그런 활동을 잘 안 다뤄줍니다. 바로 안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야권이 강력하게 뭐 정 안 되면 행동으로라도 이 부분에 특검 우선 연장 수사를 하고 진상 규명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다음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작되는 여론에 의해서 이 공직자가 잘못 선출될 경우 전부 피해는 국민들한테 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민단체들도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모니터라든지 감시 활동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이 대통령이라든지 여권에서 이 드루킹 특검을 그냥 덮으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뭐 꼬리 자르기로 넘어갈지 모르지만 아마 역풍이 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고 두고 재발화가 될 사안이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특검 연장이 돼야 되고 거기에는 경찰의 증거인멸 수사가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핵심 증거들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해야 되고요. 윗선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되고 야권이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또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포탈에 대한 행태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혹시 포탈도 이번에 특검이 압수수색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어떤 뭐 방조라든지 외부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혹시라도 뭐 좀 연계한 거 없느냐 그 스포츠 뉴스 그 배열 조작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도 들여다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도 강화, 그 다음에 법적인 강화,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다 처리하려면 참 애착을 가져야 될 텐데요. 뭐 단순하게 이렇게 봅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양반들은 그분은 뭐 세계 이름이란 뭐 그 임기를 다시 또 재임까지 하고 말이야. 이제 그런 양반인데 이 갑자기 이 홍위병들이 나타나더니 이게 완전히 묵살시켜 버렸단 말이야. 대선에 나오지도 못하게 해버리는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뭐 세월호 7시간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댓글로서 난동을 쳤는데 이게 또 보면 그게 내란죄나 선동죄나 여적죄나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거를
감히 예, 이런 거를 한다는 얘기 불킹이 말이야. 그 거기에서 문제를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개성공단을 뭐 어떻게 하고 말이야.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재벌 개혁을 어떻게 한다는 이게 사적 단체가 이게 뭐 그 영구 집단도 아니고 말이야. 어떤 근거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어문스러운지 이런 게 이 댓글 사건과 다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드루킹이 홍위병이었다면 아 그 왕서방은 누구냐 이거야. 왕서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김경수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김경수는 드루킹의 15분이나 뭐 의원회관 뭐 15명 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참 이게 염치라는 게 없는 정치권 이래가지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건가 하는 이제 의심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 교수님께서 특검 연장 해가지고 이걸 좀 잘 밝혀야 된다. 사실 뭐 요 관련된 사람이 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뭐 숨긴다고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맞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엔 조 대표님께서 드루킹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뭐 이걸 좀 아이고, 먼저 뭐 우리 이수구 교수님 전직 그 야당의 그 미디어 위원장이시니까 아주 시청자들이 듣기 편하게 예, 세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시고 또 뭐 변호사 밥그릇까지 뺏어가 버릴 정도로 아주 법적인 코멘트 특검 연장까지 뭐 다 주장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일반 국민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려고요. 그 참 좋습니다. 잘 좀 엮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엮을 능력도 없고 뭐 아까 법적인 부분 특검 연장 당연히 예, 증거 조사 잘해야 되고 그거 공감합니다. 100% 공감하고 그 반대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허두에 꺼낸 거는 이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연이어서 제가 보충 내지는 다소 현학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 듣기 좋게 아주 뭐 멘트를 편하게 시청자들이 가장 듣기 좋을 거예요. 지금 이건 말씀을 거의 대부분 하셨으니까 똑같은 거 중언부언하면 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들한테 대한 예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그 전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저는 지금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고 예, 우리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강도질이고 한국 예,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사이버 테러예요. 그런 관점, 정치적 의의를 그렇게 정의를 해서 헌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은가. 지금 아까는 실정법적으로 현재 드루킹이 뭘 수사하고 어떻고 그런 것이니까 저는 포커스를 약간 다르게 우선 이제 드루킹 특검의 정의부터 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 어떤 문제가 불거졌냐. 뭐 일부는 말씀을 하셨지만 드루킹 사건 이 자체는 소위 그 본명이 김동원이라는 예, 필명 드루킹 아닙니까? 예. 그쪽 그 사람이 지금 일으킨 사건인데 어떻게 정의돼야 될 것이냐. 그럼 여기 이제 저는 재구성을 해봅니다. 이거를 예, 정의와 더불어서 그럼 처음에 드루킹이 이거를 자동 그러니까 댓글 조작 기기 아닙니까? 그게 킹크랩이 됐든 뭐 매크로가 됐든 그런 것들을 또 조직 동원 아까 경공모 경인선 이런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뭐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론 조성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결국 19대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쪽을 이렇게 도와주고 난 다음에 또 1월달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터지기 전에는 농공 행상을 요구했는데 어쨌든 네. 그 총영사 그 어디죠 오사카인가 네 어디 총영사 네,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는데 결국 도모 변호사가 뺀지 맞고 거기서 이제 슬슬 열 받아서 매크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 댓글 정부에 그 불리한 그 댓글을 달았으니까 뭐 네이버 그다음에 추 대표가 나오고 뭐 이런 어쨌든 불법 댓글 조작 사건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주체가 있고 범죄 행위가 있고. 이런 걸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첫 번째 경과나 과정 정의는 그렇게 내리고 첫째 법적인 쟁점이 우리 이석우 대표께서 지금 막 세세하게 다 진짜 팩트 부분 쟁점 부분을 다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헌법적으로 갈 거니까 그걸 좀 뭉뚱거려서 딱 보면 첫째 뭡니까? 이게 최고 문제는 불법 댓글 조작 기기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 부분. 네, 불법 매크로 사용. 두 번째, 대선 기간에 댓글 조작을 가담했다는 거 아닙니까? 매크로를 썼든 안 썼든.
뭐 킹크랩 시연을 했던 쟁점이 되지만 끼었다 이거. 그 더루킹이 경공모나 경인선을 데리고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부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거기까지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상황. 그리고 더루킹이 너름나무 출판사 어쩌고 하면서 이제 유령 사무실을 운영했다. 거기에 자금 출처가 어디냐? 예? 그거는 뭐 사실 선거 자금법이나 여러 가지 또 대가성이 있고 불법 선거 사무실로 본다면 이제 공직선거법도 위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쟁점들을 사실 현재로서는 우리가 픽스됐다는 전제하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수사 중이니까. 예, 우리도 언론을 사실 뭐 다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조건도 아니고. 저는 대략 그런 정도로 봤을 때 일단 러프하게 저는 확정된 이미 뭐 자세한 부분을 뭘 수사해야 되고 어떻고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더 보탤 게 없어요. 그래서 대략 저는 뭉뚱그려서 그런 쟁점을 가지고 봤을 때 예. 강력히 의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첫째, 헌법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행위, 소위 여론 조작, 예, 여론 조작, 불법 댓글을 통해서 자기 유불리하게 여론을 조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헌법적으로 무슨 어디에 해당이 될 것이냐. 헌법 침해냐, 아니냐. 우선 헌법 침해, 그 다음에 하위 법률적인 지금 쟁점이 되는 일부 포함해서 저는 그걸 우선 시청자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 이제 살펴볼 부분이 우리 김제동이, 김제동이 인용 마야는 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2조 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뭐 어쩌고, 국민 주권주의를 표명한 1조 2항이었습니다. 1조 1항은 정체,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정치 체제를 얘기하는 거고, 2조는 국민 주권주의 원리를 천명한 거죠. 예. 그게 이거 주권 재민, 예? 주권이 국민 주권주의에 상당한 침해다. 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것은 왜 그러냐. 국민 주권은 공정한 상태에서, 예. 1인 1표자라는, 우리 지금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직접 자기 통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야 뭐 정치학의 상황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러면 대의제를 하다 보면 대의제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의제에서는. 왜냐하면 국민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대체적으로 다수결의 원리예요. 그건 기본 전제입니다. 대의제 원리에서. 우리가 국민의 대표를 다수표 받는 사람 하는 거다. 그 단순 다수냐 뭐 가중 다수냐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논의가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 일단 다수결 원리를 훼손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수가 매크로라는 기계 내지는 댓글 조작 기계를 통해서 제대로 댓글 조작이나 여론 조작을 안 했더라면 그러니까 소수가 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다수로 그러니까 돼서 집권 세력이 돼버리면 이건 굉장한 국민 주권주의 자체 제도를 침해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헌법 1조 2항 침해 여지가 충분하다. 저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거는 행위 시도 자체로 그렇습니다. 추상적인 위험으로. 예, 시도했다는 자체가. 여론조작을 불법 댓글 기기로 하겠다는 자체가 그렇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제 아까 제가 가정을 했죠. 이 여론조작을 통해서 소수가 돼야 되고 낙선해야 될 후보가 당선이 돼버렸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한 참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 보면 24조 예, 선거권, 25조 공무담임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 달리 비선거권. 내가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후보로 즉 출마할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26조에 보면 참정권. 대의제를 보완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인데 대표를 뽑아놨더니만 임기 보장받았다고 쉽게 해서 아주 개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소환 제도 자체는 없으니까 똑바로 하시오 하고 입법 청원도 하고 뭐 에? 그걸 너무 지금 이 정권에서는 뭐 청와대 신문고 만들어가 청원 웃기고 앉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예, 제대로 하면 좋은 제도예요. 제도 자체가 나쁜 거 아닌데 워낙 쇼맨십이 강하게 가니까 그런 것을 세 개 다 묶은 것이 소위 참정권이에요. 정치의 대의제를 전제로 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의제를 전제로 한 우리 국민 한 사람 사람이 1인 1표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을 열어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여론이 뭐냐? 우리 인체로 따지면 혈액입니다. 혈액. 여론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언론. 언론들은 혈관에 비유하시면 됩니다. 그 언론이 불공정해졌다. 그런 것들은 이 혈관이 노화돼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뭐 동맥경화나
고혈압에 바로 중풍으로 바로 갑니다. 국가사회가. 혈액은 뭐냐? 아까 여론 중에. 혈액 부분은 여론에 좌파 여론이 많고, 그건 콘텐츠입니다. 피는. 혈액이란 것은. 혈액 중에서 우리가 아주 이상적인 데미지가 뭡니까? 혈우병도 있지만 백혈병 아닙니까? 좌파들이 많아서 소수가 아주 나대면서 다수인 여론을 장악해가지고 소수가 더 잡아먹어버리고 인민 뭐 민주주의식으로 가면 이건 백혈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간 건지는 우리 국민들이 이 시청하시는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됩니다. 제가 뭐 주관적으로 뭐다 어떻다 그 얘기할 필요 없이 그만큼 여론 자체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주권주의에서 중요한 것이고 언론기관은 혈관처럼 아주 물론 뭐 언론을 중립적이고 이렇게 비유하는 전통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언론의 공정성을 가지고 최대 기능이니 그거는 우리 지금 미디어 비평가께서 하실 말씀 제가 남겨놓고 저도 남의 밖으로 너무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넘어갑시다. 법적으로 그 다음 또 국헌문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국민주권주의 일주의향을 침해했고 24조 5조 참정권 참정권 중에서요 선거권 피선거권 둘 다 침해해요. 왜냐하면 원래 낙선하고 떨어져야 될 소수 여론이 기계에 의해서 조작이 돼가지고 다수가 돼버렸으면 원래 될 사람 찍었던 그 투표권 있잖아요. 선거권. 그 사람들 투표권을 직접 침해해요. 그리고 당선됐어야 될 사람의 비선거권 공무단임금도 침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으로 따지면 24조 5조도 침해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국헌문란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법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그거는 헌법에 지난번에 뭐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좀 이제 외람스럽지만 제가 국정농단 아까 이석우 위원장님들도 법조 전문인이 아니니까 제가 뭐 개인적 비판을 안 합니다. 법이 없는 용어죠? 없죠. 그건 조선시대에 있는 제형 법정주의에 따르면 아니 저는 앞에서 국정농단이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이 적용하라. 정치인이시니까 또 그리고 그 어쨌든 우리 이석우 위원님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탄핵을 얼마나 어거지로 했나 그걸 제가 뭐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 참여를 했던 변호인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제가 그때 김평호 변호사하고 저하고 말도 없는 조선시대 사색 당쟁하는 거고 원님 헌법재판을 원님재판을 하고 앞으로 역사가 그건 얘기할 겁니다. 뭐 여기서 더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하여튼 그건 걱정 넘어가겠습니다. 국헌문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의심되는 그 법조항 우리 특검은 딱 지금 적용한 게 네이버 업무방해죄밖에 지금 못 잡고 있어요. 까놓고 말하자면 아까 제가 정의했던 것 중에 맨 막판에 평창 예? 평창 그 자기들 현 정부에 불리한 그것만 걸어서 지금 기소했고 아니 그건 특검이 아니죠. 저기 이제 현재 네, 네. 기소되고 있는 김동원이 기소되고 있고 재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소한 죄가 위기에 의한 또는 컴퓨터 사용 예, 업무방해죄예요. 네이버에. 그 부정한 명령 입력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 자세한 거는 빼고요. 저희들 검토해봐야 될 게 우선 공직선거법이 있어요. 공직선거법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조항에는 위배가 돼요. 이 행동 자체가. 예. 그런데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입법에 불비해요. 또렷하게 포섭해서 처벌할 조항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루킹 댓글,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자체로는. 근데 그것은 입법론으로라도 이게 위계에 의한, 위계 사술에 의한 자유선거 방해죄. 이런 거라도 신설을 해야 됩니다. 예, 입법론으로. 없으니까. 뭐 없는데 처벌받아야 될 그 행위거든요, 분명하게. 이제 그래서 공선법은 그 첫 번째 검토해보면 그런 게 별로 없고 두 번째 이제 형법으로 넘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뭐 네이버의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지금 돼 있는 거를 당연히 내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업무방해죄. 그게 네이버였지만 공무집행방해로 걸 수가 있어요. 누구의? 아까 얘기했죠. 공선법 목적 위배예요. 이게 그 행위가.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공직선거권 관할 관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예요. 선거가 그렇게 자유롭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공무원들이 선거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실무는 아주 개파이죠. 뭐 그거 드루킹 아니라도 개판이에요. 솔직히 야당 정신 차려야 되는데 선거 부정한다고 그렇게 외쳐도 쳐다도 안 보지만 어쨌든 법상으로는 굳이 기소를 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했어요. 그래서 이거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포섭될 여지가 있다. 이 자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그건 가능한 얘기고. 저 또 한 오바워드 시청률 내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무리한 거지만, 내란죄와, 외란죄, 그러니까, 뭐야, 여적죄까지 갈 수 있어요. 여적죄까지. 검토를 해보자면, 물론 지금 밝혀진 사실 관계로는 좀 무리인 부분이 있어요. 여적죄는. 나중에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남북 통일에다가 동서독처럼 그렇게 됐다면, 이게 막 혹시 북한의 그 지령 내지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우리가 그런 소리 들리죠. 난수표 떠드리는 북한 몇 수십 년간 중단됐던 난수표 방송이 몇 번 된 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추가로 통해서 입증하면 지금 하는 정권 옆으로 좀 빠지자면요. 국정원 대공부서 다 없애버렸죠. 김무사 조지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국가안보 부분에. 예. 하여튼 그런 거를 보태자면 여적, 그러니까 내란죄 부분이 행위 태한 그 자체를 그대로 입증하면 내란죄 포섭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그 적국과 합세한 부분이 만약에 추가로 밝혀진다면 이건 유일하게 하나뿐인 사형밖에 없는 여적죄까지도 갈 수 있는. 왜? 아까 헌법 부분에서 다 제가 짚어봤잖아요. 이미 국민 1조 2항 국민주권주의 침해에다가 선거권, 피선거권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국헌문란, 내란죄에 그 보면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헌문란된 행위를 좀 쉽게 요지로 얘기하자면 각 파트 수개부터 해가지고 중요 행동 중심자 그 우리가 이제 내란죄가 유명한 거는 옛날에 비유 들기 못하지만 전두환, 예, 그 노태우 뭐 그 오공 정권이 와이스한테 5.18 하면서 내란죄로 뭐 이렇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 내란죄 자체는 우리 형법 중에 제일 구체적인 각칙 제1조 맨 앞에 내란죄가 있어요. 국가를 들어먹는 거예요. 예, 국헌문란을 해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뭐 어쨌든 근데 다만 그 요소가 폭동, 폭동이라는 행위 태양이 붙어야 돼요. 폭동으로. 그 폭동이 뭔지 압니까? 저는 된다고 보는 게 계속범이라는 이론으로 쭉 범죄가 한꺼번에 연결이 돼가 진행됐다고 봤을 때 문재인 지휘부로 얘기했잖아요. 촛불혁명이라고. 혁명은 폭행을, 폭력을 수반하고 폭동 행위 태양이 그대로 자기 스스로 자인했어요. 그게 박혀있고 이 드루킹 사건 자체가 조작됐으니까 선거에 아까처럼 영향을 끼치고 헌법적인 그러니까 그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형법 91조에 보면요.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헌법 또는 법률의 절차를 이해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절차를 이해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게 국헌문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고 한 것은 헌법 또는 법률의 절차에 이해하지 않는 게 불법이잖아요. 불법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이니까 정의 자체에 이건 이미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기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국민주권주의, 대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 자체의 기능을 소멸, 무력화시켜버리면 여기도 포섭이 돼요. 그 두 개 엔더 시키면 국헌문란이에요. 내란죄 행위 태양 됐고 아까처럼 내가 얘기했죠. 폭동 설명했잖아요. 저 스스로 촛불로 예? 보궐선거 만들고 했으니까 이걸 쭉 연결된 범죄로 보면 계속범이라 그래요. 그걸 연결하면 내란죄까지 가능해요. 이거 뒤집히면 저것들 이 더럽힌 아까 우리 그 이 대표님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했지만 이거 어설프게 덮고 넘어가면 이것들 지금 적폐청산한다고 과거사 조사 과거 다 뒤집어가지고 하듯이 우파가 집권하면 저거 다 잡아 똘똘마리로 내란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애들 단파방송 띄웠고 뭐 하는 거 북한 예? 조선노동당에서 뭐 지령을 했다. 그럼 그거는 여적죄까지 가능해요. 우리 내란죄. 댓글도 지금 뭐 북에서 뭐 그냥 사이버 요원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뭐 그런 부분이고 저는 요것만 요거 현재에 있는 걸 가지고 단서가 붙는 범위 안에서 물론 여적죄 같은 경우는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그런 게 됐을 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 듣고 있는 우파 시민들 귀 죽지 말라고요. 지금 현재 정부가 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심을 잃고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 어거지로 경강벌식으로 덮었던 것들은 이거 다 검토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물론 저는 이 변호사로서 지금 충분히 확정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왜? 제가 현재 수사기관이 아니고 수사는 진행 중이니까. 예, 그래서 내가 러프하게 아까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쟁점도 약간은 재구성한 상태에서 이걸 지금 발표하는 거니까 뭐 일단 제 견해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아, 그 문제가 커지네요. 내란죄도 되고 여적죄도 되고 폭동이다. 근데 제가 이 조사했는 거 보면 김경수 씨의 그 과거 이 행적을 보면요.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둘째는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셋째는 비서관, 그리고 문재인 후보 공보특보 수행팀장이거든요. 이게 알만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문재인 씨는 뭐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저가 비서실장 아닙니까? 아는 사람이 이지도 않는 거 같아요.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연설 비서실 비서관이 됐다면 연설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하는가 하는 이 양반이 그 노무현 정권 때부터 계속 이걸 고민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고민해낸 사람이 이 짓을 해? 이건 뭐 어떤 죄를 줘도 달게 받아야 될 사람이 발뺌하고 나는 아니다. 뭐가 아니야? 참 이상해요. 이걸 받아들이는 국민이나 이걸 받아들이는 정부나 정치권이나 이 썩은 언론이나 꼭 같아요. 그런 정부에서 우리가 다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 박사님. 와, 저는 시간이 되게 짧게 가는 줄 알았는데 많이 갔어요. 그래서 뭘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요즘 미디어까지 다 하셔가지고 저는 양념만 좀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요. 드루킹 보도가 처음 나간 4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 약 4개월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일단 지상파와 종편, TV 조선을 좀 비교 분석을 했고, 언론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제 맺는 결론으로는 이제 우리 이서구 그 위원장님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네이버 아마 관련해가지고 조금 토론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달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271개 그 방송사업자, 397개의 방송 채널을 통틀어서 2017년 시청자 점유율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지상파 4개, 그러니까 이제 KBS, MBC, SBS, 교육방송을 포함한 EBS까지 방송 점유율이 50%에 달했습니다. 물론 이게 201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70%가 나왔는데 그때에 비해서 20%가 빠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지상파의 이 보도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지상파의 보도는 심각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 보도 총량을 보면 KBS가 100건, 그리고 SBS가 KBS보다 많은 115건,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는 83건. 이에 반해서 TV조선은 토일 그 메인 뉴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7건을 보도하게 됩니다. MBC와 그 KBS를 합쳐도 TV조선에 미치지 못하는 보도 양을 보였고, 요 결과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가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방송 장악이 완료되었구나. 이건 이제 결론 부분에 다시 보충을 해서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지상파 축소보도, 물타기 요급보도 사례를 보면 앞에서 다들 지적들을 해주셨어요. 이 문제가 김경수와 드루킹의 유착관계, 다시 말하면 보도에 의하면 보도 내용에만 따라도 김경수가 승인, 지시를 하는 위치에 서 있다고 한다 그러면 상하 관계가 명확히 구분된, 이건 뭐 그냥 공범 정도
공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지시에 의한 그 일종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루킹이라는 김동원이라는 사람을 마치 무슨 사이비 교주, 그 다음에 정치 브로커 해서 이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헤드라인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TBS 9시 뉴스에서는 정치판 대세에 쫓던 디지털 정치 브로커의 몰락,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드루킹의 실체는 파워블로거, 이권 브로커, SBS 8시 뉴스에서는 드루킹 교주처럼 행동, 예수회 등 이상한 논리. 역시 지상파는 김경수에 불리한 핵심 쟁점은 그때그때마다 다 외면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드루킹이 김경수에 제안한 개성공단 200만 평 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지상파 보도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동아일보 단독 보도만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보다 더 심한 사안이 그 노회찬이 지난 7월 23일 날 같은 특검팀 특검에서 노회찬도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네. 7월 23일 날 노회찬 의원이 자살을 하게 되었는데 지상파 모두가 노회찬 미화 방송, 미화 보도를 일제히 쏟아냅니다. 이 의도는 제가 볼 때는 지상파가 이들과 공범인가 할 정도로 특검을 우회적으로 특검 수사를 압박하는 한편 노회찬이라는 그 인물을 부각시킴으로 해서 여론 관심도를 유도하려는 뭐 그런 쪽으로 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제가 봤던 곳이 이제 좌파 언론과 조선일보를 비교한 부분이에요. 이제 언론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지상파 보도와 이 총량면에서 대표적인 그 좌파 매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이 동기간 내에 289건의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은 159건, 조선일보는 역시 이 두 개 언론을 합친 것보다 많은 511건을 보도를 하고요. 사설 개수는 경향신문이 5개, 한겨레신문이 6개 낸 반면에 조선일보는 29개를 냅니다. 이 양적인 문제보다 질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줄기차게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송인배 연루된 드루킹 사건 특검이 철저히 밝혀라. 한겨레신문은 특검의 김경수 지사 소환 진실을 규명해라 하는 정도인데 조선일보는 꾸준하게 김 의원 댓글 주모자가 대체 관계가 뭐냐. 드루킹 특검 불법 몽통과 검경 은폐 의혹을 밝혀라. 김경수 지사의 잇따른 거짓말. 기사 논조 사례를 살펴보면 더 확연히 차이가 드러나는데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여론과 조작, 드루킹이라는 손가락 말고 네이버라는 달을 봐라. 한국당 드루킹 빼면 뭐 할까? 라고 논조를 슬쩍 네이버와 자유한국당에 떠넘깁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은 드루킹에 대한 그 개인적인 일탈을 뭐 아주 강조하는데 드루킹 일본 침몰 예언 등 사이비 교주처럼 행동한다. 드루킹 사건 디지털 브로커의 여론 조작이다. 그 다음에 단독 기사로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하는데요. 선관위 한국당 싱크탱크 드루킹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했다 라는 기사까지 냅니다. 그러나 반면 조선일보는 맨 마지막 거 8월 4일자 기사만 제가 헤드라인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꼭지만 김경수 소환 앞둔 특검 드루킹 다시 소환 모든 증거가 김경수로. 결국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내용이 아까 조원영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방해, 그 선거법 위반은 빼고 업무방해로 몰아가는 걸 보면 전 특검의 의지가 역시 이 언론과 방송의 합동작전을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치 김경수의 혐의를 벗겨주는 특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쭉 내용은 여기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내용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총량, 그다음에 보도의 총량, 뭐 질 이런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 이것도 여태까지 빚어졌던 언론계의 또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멀게는 미선 조순희 사건부터 가깝게는 뭐 광우병 문창극 사태, 그다음에
지난 탄핵 사태까지 이 모든 것을 방송과 언론이 그 주관을 하게 되는데 이 배후에는 이 뿌리는 결론은 벗긴 것, 언론 노조의 문제라고 저는 몇 년, 거의 10년 가까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그 지상파, 특히 MBC, KBS, 이 두 개 공영방송사의 사장부터 방송사 기자, 그리고 PD, 이 모두가 언론 노조 소속입니다, 대다수가. 그러니, 박문진 이사나 KBS 이사회나 전부 언론 노조 관련 친화적인 인물들이 포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직 기자가 아니라 현직 기자 1만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한국 기자협회가 있어요. 물론 뭐 조선일보도 가입이 돼 있고 동아일보도 가입이 돼 있긴 한데 숫자가 워낙 적어서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회장이 그 정규성 회장인데 2018년 1월 3일 신년사에서 촛불로 시작된 2017년의 대한민국은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인들의 투쟁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갔다. 언론 자유를 갈망하는 국민과 기자들의 요구는 MBC와 YTN 해직 언론인 복직을 이뤄냈다. 고 소감을 밝힙니다. 결국 이 기자협회도 역시 언론 노조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기자 수 만 명을 그냥 만 명으로 저희가 그냥 듣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만 명이라고 하면 모든 일간지 기자를 통틀어 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MBC 기자, MBC 전 직원이 1,8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간지, 그 다음에 지역지, 를 포함한 인터넷 신문까지 거의 대다수의 그 친 언론 노조 기자들이 기사를 생산해내고 아까 그 네이버도 언급하셨지만 네이버는 그 기사를 배치해서 뉴스를 상품화해서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혹자는 그래요. 저한테 뭐 신문을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왜 좌우를 가리느냐, 이 팩트를 보도하고 있다면 그 보도로서 얼마나 뭐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왜 자꾸만 좌파 언론 좌파 언론을 붙이느냐 했을 때 저는 답변을 한 번도 저쪽에서 우리를 보수 극우 언론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좌파 언론이라고 한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국 언론노조가 방송을 만들고 신문을 만들어서 그 결국 보도를 하게 되는데 이들 강령을 보면 스스로 좌파임을 강령에 딱 박아놨기 때문에 그 네이밍을 당연스럽게 저는 좌파 언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 진보단체와 연계하여 정치활동을 강화한다. 언론이 정치활동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이들과의 유착관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 결론은 방송, 언론, 시민단체 이 모두가 그 언론 노조의 손아귀에 있다. 저에게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문재인 정권이 언론 노조에 부역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언론 노조가 문재인 정권에 부역하는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언론 노조가 숙주 삼은 정권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 같은데 마지막으로 방송의 경우 언론 노조 뭐 관계자분도 계시지만 그 언론 노조와 문재인 정권은 이미 정책 협약을 맺은 동지적 관계입니다. 그러니 저희 우파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 그룹 그리고 뭐 교수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뭐 정당 관계자들까지 머리를 맞대고 전국 언론 노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아마 저희들은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 어떠한 사건 하나를 갖고 계속 매달려서 그들이 그 프레임을 짠 그 속에서 아마 빠져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좀 뜻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좀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박은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언론 이 수입 구도를 보면요. 네이버가 4조 5천억 정도, KBS가 1조 한 4천, 1조 5천. 그러니까 6조 원이 그 네이버하고 KBS가 갖고 있습니다. 뭐 MBC 그렇고. 그리고 신문사 조선일보가 왜 4천억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대 그 네이버와 KBS, MBC가 그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여론을 조사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언론은 계속 이렇게 이렇게 패거리로 해가지고 언론은 개방되지 않고 폐쇄적으로 폐쇄적으로 돈은 돈대로 쓰는데 폐쇄적으로 폐쇄적으로 가니까 이게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나라가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 15분 남았어요. 한 10분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한 25분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뭐 누구도 좋으니까 뭐 저 프리 디스커션 하는 이제 그런 걸로. 김준호 선생님, 네. 그 이제 클릭을 불법 클릭을 가령 8천만 건 했다고 이제 그 수사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한 여기저기 가서 한 10군데 했다. 네. 이러면 그게 가공 숫자가 10명 했으면 10개 했으면 그럼 800만이죠. 10을 나누면. 네. 가공의 숫자가 800만 명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숫자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하긴 아니 그러니까 좀 알기 쉽게 네. 알기 쉽게 한다면 한 사람이 뭐 어디 들어가서 네이버 댓글에다가 기준으로, 네이버 기준으로 본다면 뭐 5회 이상 클릭해 가지고 또 하루에 50건 이상을 할 수 있으니까 한 50배 정도, 그러니까 한 아이디 갖고 한 50배 정도의 제 얘기는 네. 통상 그냥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컴퓨터에서 보고 아 이걸 좋네 하고 클릭해서 한 사람 평균 한 뭐 8개나 10개 정도 한다고 한다면 네. 네. 그러면은 그거를 8천만 건 했다면 800만 내지 1000만의 가공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그게 그렇다면 뭐 1100만 건을 뭐 총 달았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선거할 때 위장 전입을 갖다가 뭐 그냥 몇백만 해왔다라든지 뭐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유적으로 하면은 좀 비유적으로 한다면 네,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더 크게 될 수도 네, 있죠. 실제로 여기서 밝혀진 사건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하여간 많은 아이디를 보유하고 1100만 건 이상을 갖다 클릭을 한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8000만 건이 한 사람이 8개 정도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예. 가정을 하면 예. 1000만 명이 가공에 1000만 명이 생긴 거 아닙니까? 뭐 이를테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1000만 명이 들어와 갖고 1000만 명이 들어와서 그걸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아까 저 발제하신 내용에 따르면 네이버가 처음에는 그 아이디 제재를 두지 않았나 봐요. IP에 걸었나 봐요. 그래서 한 그 아이디라도 IP만 바꾸면 중복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예, 바꿀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24시간 예를 들어서 기한을 걸어두면 24시간 있다 다시 들어와서 다섯 번 다시 하든지 그렇죠. 뭐 하든지 계속해서 반복했을 수 있으니까 50개 꼭 그 수가 뭐 절대적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더 많을 수도 있고 IP만 ID만 많이 확보하고 ID나 IP만 많이 확보만 하면 더 크게도 할 수 있고요. 뭐 그게 어느 정도까지가 그 확보를 했는지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것을 제가 수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는데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현재 지금 나온 거는 그거보다 좀 적긴 한데 뭐 그게 비약적인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뭐 8천만 건 그래도 그게 뭐 하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네, 뭐 1년 네.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그쵸. 거니까 다 합치면 그러니까 연 인원이 그렇게 없는 인물이 그 막 그냥 들어와서 한 것처럼 돼 있는 거 아니냐 뭐 그 이야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내 아이디로 내가 그냥 뭐 50건을 했거나 뭐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했거나 상관이 없는데 나도 모르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를테면 제 아이디인데 저는 거기다가 뭐 공감 댓글을 클릭하지 않았는데 막 나도 모르게 클릭이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저는 더 뭐랄까 도용이 돼서 범죄 성향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아이디로 내가 뭐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뭐 그것도 어차피 자기 의사표현을 한 거니까.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디를 해킹을 당해갖고 그 아이디가 도용돼서 사용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걸 수사를 왜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먼저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그러게요. 그거는 네 아까도 계속 그것 말씀드리지만 해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있죠. 이제 컴퓨터에 부정 명령, 부정한 명령을 하게 되면 컴퓨터 등 사용에 의한 업무 방해가 됩니다. 그 침해 당한 사람에. 네. 예, 그렇게 되지만 저는 이제 그쪽 포커스, 사실 변호사지만 그걸로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단순한 해킹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 해킹이란, 그 이제 그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에 옛날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이런 수준이에요. 남의, 물론 그렇죠. 액수가 아주 큰 중요한 계약들은 뭐 아주 중대하지, 그거는. 거기 부과되는 다른 것 침해된 범죄하고, 이건 따라다니는 범죄거든요. 이거는 범죄긴 한데 굉장히 미미한 처벌과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옛날에 우리 지금 민주주의가 덜 발달했을 때 3.15 부정선거 이런 거 들어봤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4.19 혁명으로 연결됐죠? 3.15 부정선거가. 이거 지금 아까 계속 제가 헌법적으로 설명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아까 국민, 네, 국민주권주의 헌법 1조 2항 침해에다가 헌법 24조 25조 침해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 조성한 교수라는 정치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표현한 걸 잠깐 빌리자면 우리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강도질을 좀 부적절한데 사실은 뭐 사기죠, 사기. 여론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사기 짓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사이버 테러예요, 테러. 이거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법적 불비에 의해서 지금 네. 그 처벌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마땅치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 특검이나 수사기관은 축소하려고 했고, 특검은 또 정치적 외압이나 언론한테 지 박혀가지고. 네. 제가 하도 깝깝해서 계속 제가 비유적 표현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혈액이 어떻고, 뭐 혈관이 어떻고. 그렇게 비유적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지금 현재 실무에 담당하시는 분이 의지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막당히 지금 실정법으로 적용할 형법은 아주 약하다니까요. 문제는 그 고충이 있어요. 예, 현재 재형 법정주의를 채택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고 말고 언론이 똑바로 안 서고 이 정권하고 언론하고 같이 합세가 되니까 국민들 다 지금 그럴듯하게 다 테러, 언론 앞장서서 막 마구잡이로 선방 까고, 이잖습니까? 그 지금 국정원, 네. 대공수사 파트 없애는 거. 기무사 지금 해체가 대통령이 직접 그 역사 이래, 저거는 진짜 국정농단으로 정권 바뀌면 다 단죄돼야 될 행동들을. 아니, 언론이 비판 안 해주니까 마구 가버리는 거예요. 특정 정치인의 정책이라든지 특정 후보의 정책을 홍보하는 기사가 떴다고 치면, 그냥 가만 놔두면 한, 국민 100명이 좋아요라고 붙일 건데, 그렇죠. 그게 한 만 개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게 톱 기사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국민들이 와서 기사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제일 위에 올라있고 막 하니까, 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맞는가 보다. 지금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온 거 아니냐. 그렇죠. 제 말씀 그렇죠. 그러면. 예, 예. 8천만 건이라는 게 없는 가공이 천만 명이 돌아가지고 결국은 없는 인물이 돌아갔고 그 좋은 거라고 했다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 말씀은 그렇죠. 그런 말씀. 이제 8천만 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예, 8천만 건이라고. 예, 예, 예. 이거 이 특검하고 예. 검찰의 인용 보도입니다. 예, 예, 예. 그 1,000몇만 건 정도 이제 아니 제가 저 보도에는 8천만 건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천만이든 8천만이든 하여튼 8천만 건도 제가 아까 뭐죠 그 원리 구성도 2에서 보시면은 좀비 PC를 예. 많이만 하면 뭐 8천만 건만 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기간을 1년, 2년, 몇 예. 년으로 따지면 또 그래야 돼.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숫자고요. 예, 그런 것들은 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아까 우리 조원정 교수, 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결국은 참정권, 뭐 여러 가지 담임권 다 지금 예.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 말씀이죠. 제 네, 말씀. 그 실시간 검색어도 조작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유시민 총리 해가지고. 저 같은 예, 경우도 테스트에서. 이제 그, 뭐, 기사를 갖다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물건 살 때 예. 누가 이렇게 좋다는, 아, 이거 좋습니다 하면은 사실은 좀 믿고 좀 사게 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좋아요가 많이 클릭된 것들은 아, 이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겠다구나.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제가 제 생각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감수가 많이 있으면 아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네이버 네. 그 알고리즘이 참 허접하다는 게 결국 얘네들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감순 추천순 아닙니까 이게 결국. 그러면 이걸 위로 올려놓는 건데 그렇죠. 결국 이 방식이라는 게 예 네. 그걸 조작해서 위로 올려놓으면 네. 들어가서 우리 같은 저 유저들은 강제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일 먼저 뜨고 있으니까. 예. 아니 이런 허접한 알고리즘을 뭘 공개를 못한다고 네이버가 그렇게 엄살을 부려야 됐는지 저는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위원님 저는 네이버 보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범죄는 항상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의 범죄든. 그 네이버가 특정 회사에 상품을 팔기 위해서 순위 조작을 하면 지금 사이버상이 아닌
일반 여기에서 허위 가장 강고 수준하고 비견이 됩니다. 그거는 일반 회사 것을 순위 조작을 했을 때. 그런데 이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순위 조작을 해서 이걸 하는 것은 국민 주권의 침해를 직접해서 걔들은. 그러니까. 예. 미국 같은 기업은 저거 못 살아남습니다. 국민에 의해서 바로 죽죠.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어떤 똑같이 순위 조작을 했지만 뭐 어떤 주제를 갖고 했냐가 이건 헌법 침해냐 아니냐 직접 그런 콘텐츠가 그런 결정이 돼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세요. 우리 인터넷 보급률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합니다. 유시민이가 뭐 김원웅 해가지고 이 파티 위원장에서 노무현 1등 공신해요. 거기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이버가 다 장악했어요. 선거 다 걔들이 해요. 사이버가 끈짱 본다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 뭐 다보스 포럼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왔느냐. 매크로가 킹크랩 이거 다 기술적으로 설명하지만 빅데이터 가지고 하면 사물 인터넷 등등 CCTV 뭐 하여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런 것도 침투하지만 아주 거대 기기 자본만 있고 기술적으로는 거의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 독재 체제 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는 거대 담론으로 넘어가는데 예, 괴베럴스 방식의 나치즘 거구 전체주의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북한 이런 애들 하고 있으면 극좌 전체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걔들 헌법에 또 개헌의 자유 빼자 그렇고 뭐 예? 추미애가 한 소리가 토지 공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사회주의야 넘어가면 저는 암담합니다. 솔직히 얘기해 2020년 총선 200석 그 개헌 저지선 못 막으면요. 이런 식으로 조작되게 나가면 대한민국 마지막 결론으로요. 아주 암담한 상황으로 갑니다. 이게 정치하셨던 분 계시고 관심이 있는 국민들 경각심 안 가지면요. 조지 오웰 1984의 빅브라더 출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시기가 언제냐 이 문제죠. 2030년 안 넘어갑니다. 네. 네. 정말 암울하기 때문에 네.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정말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네. 우리 그 고전에 보면 서경에 나오는데 그 조선시대 사람들 많이 그걸 언급을 했어요. 완물상지라는 게 있는데 물건을 자꾸 숭배를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나라의 그 무왕이 말이에요. 그 이 서역에서 온 개가 한 마리를 주니까 개가 참 좋거든요. 개 그러다 보니까 그랬더니 소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무왕이 그걸 개를 자꾸 좋아하면 결국은 개에서 내 마음을 잊어버린다는 게 완물상주라는. 근데 조선시대 또 그 주작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기음기 그러니까 아주 기묘한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엄탐한 짓을 하는 게 서구인들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도 이게 참 언론이 이때는 참 잘해야 되는데 이 선전선동하면 이게 왜곡이 될 수 있거든요. 북한은 뭐 선전선동 해가지고 뭐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리마켓 of the ideas, 아이디어의 공개시장은 항상 진리를 밝히라는 선전선동이 아니라 진리를 밝히려고 노력을 해야 이게 되는데 이놈 언론이 매일 그냥 선전선동만 하니까 이게 간판은 헌법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 내놓고 안에는 전부 김일성, 스탈린, 3대 왕조 체제 이런 체제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도 이제는 선전선동 하려면 그리로 하고 아니면 자유주의 시장 경제 하려면 이쪽으로 하고 체제가 이제 좀 이게 뭔가 컨센서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논쟁 계속 됩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럼 다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멘트 하겠습니다. 여기 경종 때요. 홍문관, 그러니까 홍문은 그 부교리에 조문명 저 부교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비를 논하는데 그 안엔 진리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뭐 검찰 무슨 경찰 무슨 언론 그냥 시비를 다 하는데 그 안엔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진리가 없고 기강이 무너지고 언론은 폐쇄되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얘기하는 게 염치 도상녀라 이런 얘기하는데 사람이 염치가 없어지니까 염치가 없어져 가지고 온 곳에 염치가 없어진 사회. 그러니까 우리 칸트가 실천이성 비판해 보면
인간이 이성이 작동하는 게 가장 그 밑바닥이 결국은 도덕률이라고 그래요. 도덕률이 없어지고 염치가 없어지면 이 사회는 짐승이 사는 세상입니다. 죽이고 살리고. 이거 우리 체제 잘못 인용, 가담은 엄청난 사람이 희생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도덕률과 염치를 세우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 이 정치인들이 거기에 앞장서지 않으면 전 위기가 오고 짐승 같은 사회가 온다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토론회를 경청해 주신 시청자님 그리고 발제해 주신 또 토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